사람은 원래 그게 제 마음이에요. 원래 안 그렇잖아, 마음. 우리 이제 딸이 부모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잔잔한 간곡 갈게요.
우리 한국밖에 안 있는데 이렇게 또 귀신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지 구경을 많이 받는 것 같네. 이렇게 3579를 다 이제 돈을 써 좋아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한국인데 3만원 벌었으니까 들고만 안 될까? 보람이 했나? 아, 보람이 있지. 보람이 입 받다 했구나. 자, 한국 들어가겠습니다. 아, 날씨는 덥지만 여러분들 여기 저 앉아 주신 분들을 위해서 모두 분들 행복하시라고 조금 더 경쾌한 노래로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애창곡 노래 보시면 있어요. 그걸로 한번 갑시다. 자,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올려드립니다. 차렷 경례 천천히 갑시다. 근데 저 분위기 좋으면은 그때부터 신나게 가고 지금은 이제 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니까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분위기 있는 걸로 이곡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맛있게 드시고요. 아이고, 우리 형이 힘들고 이제 두 사람 상대하려고 그러면 형이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얼굴이 참 복스럽게 생겼어요. 저런 분들은 우리 보람이가 항상 얘기하죠. 저런 분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돈이 많다든가 분간이 크다든가. 자, 행복한 사랑합니다. 차렷 경례 갑시다. 박수 치면서
개박같이 생겼지만 노래는 들을만 하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박수들도 이렇게 많이 쳐주시고 따라 아는 노래 나오니까 막 따라 불러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한 곡 더 갑시다. 이제 가시는 거예요? 한양 가야지. 한양? 그래요. 내일 또 와요. 내일 또 와요. 여기 저 보냄서가 5일부터입니다. 5일부터 28일까지 되었는데 정확하게 언제 갈지 알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더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짜로 한번 가겠습니다. 트로트. 우리 저 어머님도 계시고 우리 형님들도 계시니까 트로트 용도산 에레지 요거 한번 불러드릴게요. 애창곡의 연결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용도산 에레지 가겠습니다. 차렷! 우리 저 음식 가는 누님들 노래 듣고 잡은 노래 있으면 시키세요. 사람 얼마 없으니까 시키면 저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경해 갑시 용도산 에레지. 없어요? 애창곡이 없어요? 그러면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용도산 에레지 원키로 해주시면 돼요. 원키 해주세요. 갑시 찍어주세요. 흰구름 찍어서 키는 목이 아플지 모르니까 반만 쳐봅시다. 반만 쳐보고 갑시다. 자, 준비됐으면 조금 더 경쾌한 노래로 나오나 선생님 노래 흰구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출출하신 분, 술 한잔 생각나시는 분 양쪽에 아무데나 가셔갖고 술도 한잔 드시고 그렇지 우리 형님들처럼 영수가 손님 받으라.
숨을 한대 마시고 즐겁게 원키냐고 그 밖으로 얘기할 때를 못 듣고 서로 알려줘 뭐라 했는지 목이 아프니까 밤만 잡자고 자 빙그름 한 곡 올려드립니다 차렷 경례 갑시다 사랑이란 그림도 한번 해볼까요? 그림도 한번 가게 우리 MR에 보시면 꿈속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광고 갑시다 사랑해선 뭘해 사랑해선 안될 사람아 하는 그런 노래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꿈속의 사랑으로 한번 더 꿈속에 떨지 말고 해 안무를 할 테니까 떨지 말고 차가운 아들이 이 소리까지 왜 덜덜덜 들고 오래 자, 코러스 반절 뭐 올려놓고 자, 꿈속의 사랑으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갑시다!
예. 이거는 1절과 원래 1절이 2절이야. 원래 한국어로 끝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긴 놈으로 갈게요. 한국 한국식 가니까 뭐 조금 기분 좋으려고 그러면 기분이 죽어버리고 그러네. 그 애수의 소야곡 있는 걸로 해서 한번. 이 비누 뭐 세수비누 빨래비누 빨래비누 행주비누 그렇지. 마술 행주비누라고 굉장히 좋은 거. 하얀 옷 같은 거 빨기가 쉬워요. 노래 잘해서 이뻐갖고 땀이 있을 때서 팔아주지. 땀이 더러운 걸 젖히는 거. 자, 그러면 아니지, 얘 말이지. 예, 박수! 신나게! 좋다! 저를 부르는 걸 저를
친구 그런 거 하나 해드릴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진심머니가 이제 노래를 아주 좋은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날은 뭐 그 다음은 느나나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느나나나는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됐고 붕어 같은 친구 아니 보약 같은 친구는 이제 홍보가 많이 됐네. 그래서 누나들이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그거 한번 갑시다. 다들 좋아하는 노래니까 아시는 노래 나오면은 춤도 추고 따라 부르면서 같이 한번 놀아봅시다. 자, 아니 누나 노래 음악 나오면 춤춰 음악 나오면 그냥 춤추면 누나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음악 나와야 춤추고 좋아 저 누나를 이쁘게 보지. 보약 같은 친구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가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갑시다. 보약 같은 친구 Yeah.
이상해. 아니 무슨 뭐 부대가 오는 것 같네. 부대가 오는 것 같아. 아니 저 오늘 무슨 그 뭐 날이세요? 예. 이쪽에는 저쪽하고 같은 팀인가? 아 틀려요? 정말 다행이네. 왜냐면 이쪽만 빠지면 그 표가 안 나는데 같은 이름이 같이 빠져버린 표가 엄청나게 나버려. 그러면 좀 조금 더 신나는 걸로 신나는 품으로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뭐 안동역에서를 해드릴까? 보릿고개를 한번 해드릴까? 보릿고개. 보릿고개를 마, 하지 말고 그러면 박수로 결정해 봅시다. 자 보릿고개를 해라. 박수. 저쪽에서 좋아하네. 그러면 안동역에서 해라. 박수. 신부라 그럼 두 개 다 하면 되지 뭐 걱정이 나. 그럼 보릿고개 먼저 가. 보릿고개. 보릿고개 먼저 가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처음에 나오면서 얘기했죠. 제 사회사를 간다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은 지금은 공연이 아니고 이제 소리를 내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거고 잠시 뒤에는 제가 정식 공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릿고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자 차렷. 아니 내가 인사하라고 우리 엄마 보고 차렷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엄마는 그것도 교육자 집안인가 보네. 차렷하게 엄마가 놀래갖고 자 차렷 인사하라고 그래. 딱 붕알 받치고 인사하라고. 자 감시 보릿고개 멋있다. 박수 한번 쳐도 얼마나 멋있나.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합시다. 안동역에서는
조금 고민 한번 하고 안동역에서 한번 가는 게 낫겠죠? 그게 낫겠죠? 네 맘대로 하세요. 시골고 동네 뭐 대답들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면 대답들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 맘대로 하라고? 알아서 하는 거 그럼 내 맘대로 할게. 내 맘대로 요번에 그 집 앞 한번 갈까? 그 집 앞? 괜찮아요? 괜찮으면 박수 한번 줘. 자 그러면 그 집 앞으로 한번 갑시다. 보라마 그 두 개만 여기 끊어. 밑쪽에 놓고 밑쪽이 잘 비해. 잘 비니까 안 밀리냐? 그렇지. 노래 말이 있습니다. 그 집 앞 한번 가는데 자 보람이는 북을 치고 야 네가 치기 쳐야 되니까 네가 놓기 좋게 딱 쳐. 알았지? 자 그러면 나머지는 소리는 장구를 쳐. 장구를 치고 땀이는 쉬어 땀이 안 보니까 쉬어. 자 그러면 아니 장구 뭐 끊을 필요는 없어. 그 소리는 여기서 쳐. 애기 부담 가면 안 돼. 너는 오래됐지만 소리는 왜 오래 안 돼갖고 여기 나가면 떨려. 떨리니까. 자, 그 집 앞으로. 아니, 진짜, 패가지를 돌려칠 수도 없거든. 그죠? 아니, 저, 그러니까 술 좀 적게 쳐먹 거라고. 아니, 그, 소주 줄여, 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이제 소주를 한 7병으로 줄여. 너무 많이 먹죠. 어제 지금 찌질하고 너무 많이 먹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우리 저 꿈 공연단에 찌질이 풍만님하고 소리 겁나게 보였거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집 앞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음악! 가자! 혼자 하시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음악! 그러면 가자! 크게. 자, 다 같이 음악! 가자! 아니, 이쪽에는 그런 거 대답 좀 하는 것 같은데 이쪽은 영 시원찮네. 이쪽만 해봐. 음악! 이게 봐라 이쪽에 하는 거 보고 그래. 이쪽만 음악 가자 음악 가자 이게 소리가 그렇게 약해갖고 자 다 같이 음악 가자 가자
어디 가니까 잠을 쏴! 아이고, 그래도 여세를 하나, 여세라도 하나 팔아주고 가야지. 아유, 진짜 야박한 사람들이네. 저런 분들 뭐로 알았으면 좋겠어, 제발. 오지 마, 오지 마. 싫어. 이렇게 열심히 공연하고 이러면은 너 또,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팁도 주시는 분들 있는데, 여세라도 하나 팔아주고 가야 그게 인지상조고 그렇지. 에휴, 엄마들이 뭔 죄이냐? 우리가 참 이렇게 삽니다. 박수나 한번 쳐주시오. 얼마나 짠하여.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제 사람들이 기본으로 이렇게 좀 지키시는 분들 잘 지키시는데, 이렇게 해도 안 지키시는 분들 끝까지 안 지키시더라고. 그나마 부위에 오신 분들은 잘 지켜요. 그나마 잘 지키는데, 이제 다른 동네 이제 공연하고 이러면 맨 연봉 차가면 도망이 나가 살고, 묵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그걸 왜 그렇게 호랭이보다 더 무서운 게 역시요. 자, 그러면 내가 저 공연하면 보람이 없네.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지금 뭐 여러분들도, 조용히 또 누구 데리고 가려고 또 저렇게 또 얘기하고 있대요. 그 가만 하나 형, 잘 구경하고 있어요. 가라면 형 혼자 가. 괜히 그 잘 오는 사람 데리고 가지 말고.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갑시다. 어차피 뭐, 영 먹을 사람 먹고 도망갈 사람 도망가니까 저는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노래 한 곡 갑시다. 안동역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안동역에서 그거 한번 갑시다. 자, 그거 한번 올려드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소라 방식을 바꾸자. 이제 어떻게 하냐? 딱 보면은 이제 표시가 나. 사람들이 이제 도망갈 사람인지 도망 안 갈 사람인지 딱 표가 나. 그러니까 도망갈 사람 같으면 미리 그냥 나가버려. 도망 아니 네가 보면 표가 나. 나중에 조금 궁뎅이가 좀 벌써 그린다 그러면 무조건 팔아. 일단은 팔고 보게. 이제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해야 돼서 안 되겠어. 열심히 우리만 진짜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자, 저렇게 오잖아. 저렇게 오면은 딱 군대를 앉았다. 저 누나들을 보니까 오래 있을 사람들은 아닐 것 같아. 금방 갈 것 같아. 알았지? 여기 두 개만 팔아줘. 힘드니까요. 오늘 여간비라도 해야 돼. 근데 저 소라, 여 앞에 누나들은 도망 안 가니? 요 앞에 손님들 VIP 손님들이야. 절대로 도망 안 가. 그리고 음식단에 있는 사람들은 자라난 물고기 때문에 절대로 도망 안 가. 자, 안동역에서 한 곡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갑니다. 자자 경기 가시. 우리가 아무리 영국장 해도 안 살 사람은 죽어도 안 삽니다. 아이고, 저희 팀은 참 예의가 바르시. 형님 고맙습니다. 이것도 팔아주시고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팔아주시고 주고 하셨으니까 뭐 또 이렇게 또 줘요. 고마워요. 어떻게 의자를 그때 타는데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네. 감사합니다. 형이 어디로 가세요? 아, 그쪽으로. 그쪽이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형이 앞으로 먼저 대급하기 위해 성공이 달려있어요. 하여간 이거 360도라 걸려도 갑니다. 자, 나는 선풍기 바람을 많이 쐬고 싶으면 앞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더운 사람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버전으로 새로운 음악을 한번 가겠습니다. 광대를, 광대하고 그 풍각쟁이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있는 데서 반만 더 내려봐요. 반만 더 뭐 템포는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거기서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손잡이. 이거 엄청나게 힘든 저겁니다. 물 한 잔 먹고, 네? 아니, 난 요거는 저 내 전용이야. 내가 좀 차에서 꺼내서. 요거는 따로 보관해, 난. 어머니 부모님 손에 넣으면 다 망가져버려. 이게 막 저 하늘로 쏟아버리고 한 개 뭐 튀어나오던가. 불편하다. 우리 어머니 전용으로 좀 진짜이지. 진짜 저런 걸 좋아, 잘하고. 자, 공연 한번 가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자, 차렷! 경례!
Thank you.
있습니다. 젊은 미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올려 드리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신나는 음악을 듣고 오시라고 제가 지금 하는 것이니까 한번 요거 한 잔만 먹을게요. 저 누나가 사줬는데 누나 선글라스 벗어도 되겠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선글라스 벗으면은 다시 막 껴라고 하는데 누나는 될 것 같아요. 얼굴도 아름다우시네. 형수요? 형수 맞아? 오늘 맞는 거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아, 신랑 맞답니다, 아니? 왜 신랑이 맞냐 하면은, 요렇게, 오리지널 부부들은 요렇게 떨어져서 앉습니다. 불륜들은 탈삭 붙어갖고 앉아있고, 그리고 오늘 만난 여자하고 일주일 된 여자하고는 또 틀립니다. 오늘 만난 여자는 요렇게 무릎이, 남자가 앉잖아요. 무릎 궁뎅이 갖다 살짝 걸칩니다. 오늘 만난 여자는. 그 다음에 한 이틀 지나면은 이제 궁뎅이에서 내려오고 찰싹 붙어 있어. 일주일 지나면은 그래도 거리감 약간 줍니다. 조금 한 요 정도 간격 두는데 이제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은 간격이 요 정도를 둡니다. 이제 여기보다 더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러면 저 어머니를 비해서 어머니가 이제 아버님은 먼저 갑니다. 어머님은 먼저 갑니다. 어머님은 먼저 가고, 아버님은 천천히 세워라. 세워라는 게 딱 납니다. 자, 그만큼 처음에는 좋아서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을 해서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 사랑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전혀 정으로 사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꾸 얘기를 날씨도 더운데 소라 이건 네 거야? 네. 너만 먹어? 네. 보라마 너도 한 잔 안 그러면 참고 못 먹지. 형 마음 같은 거 너도 한 잔 주고 싶은데 네가 찬 걸 못 먹으니까 음량 보는 건 뭐 더 웃기나 뭐 더 웃냐 가만히 앉아서 선풍기 쐬면 되는 거지. 열나? 좀 소라 니꺼 한 잔 줘. 응? 안 녹았어. 자, 그러면 한 곡 더 가겠습니다. 이거 다 팔았지?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보고 저희들 문 닫을 때까지 그때 구경하시면 됩니다. 바로 여 하나 딱 사니까 그 누나 봐봐. 여자님이 딱 올리는 거 얼마나 있어 보이냐. 부담도 안 가고. 괜히 그 3천짜리 그거 애끼다가 애끼면서 그런 거 마음 푹 해갖고 아니 어쩌는 거 자식이 뭘 보여주고 언제 또 예술을 팔까 언제 또 예술을 팔까 불안이 들 필요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누나? 응?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뭘 맞아요 그래. 내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맞아 이 새끼야 그래 그냥. 맞아 안 맞아? 맞아 이 새끼야 그러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예? 형은 형 보고 알아 소리 안 해도 형이 그래.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엄마, 나를 보고
아니 그저 한참 공연 중인데 와서 그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이 매일 막 빠지죠. 사살 얘기하시면 될 텐데. 아이고 그 살짝 불러가고 얘기하시면 되고 와서 그렇게 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공연하면 내가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형님들도 힘들겠지만 나도 힘들어요. 아이고 박수 한번 쳐요. 마무리 좀 보내주. 형님 지금 보람이야 그러면 좀 많이 했네. 그래도 보람이는 아 물어보는데 국적이 자 그러면 노래 한 자를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엄마 시원하지? 엄마 털어야지 털어야 시원하지 털어야 탈탈 털어야 하기야 엄마가 뭔 힘이 있겠어 탈탈 털어야 되는데 우리 아가씨가 한번 털어줘 엄마 거 그래야 시원하지 그 털면 털수록 시원한 게가 그럼 그래가지고 한번 딱 목에 둘러봐요 그럼 더 시원하지. 됐어, 이제 엄마 그만 틀어. 목이 다 빠지더니. 자, 요번에는, 빠른 거 좀 했으니까, 요번에는 좀 잔잔한 노래 한 곡 갑시다.
조광조 씨 노래 한 곡 해드릴까요? 조광조의 뭐 망하게 남자라는 이유로 사랑의 눈물 거짓말 뭐 대답을 했어요. 아예 못 해. 예? 다 해달라고. 예? 아 전국집 팔러 가는 여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아버님이 전국집 팔러 가는 여인을 좋아하니까 그걸로 먼저 갑시다. 부처 같은 여인생. 저 찍어주세요. 찍어서 신버전 말고 구버전으로 갑시다. 구버전으로 디스코 1분 넣어서 남자키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니까 우리 또 뭐 아까 저 굴 도시도 아 굴 타월도 사고 했는데 제가 김용림 씨 노래 부초 같은 인생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차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뭐 사람들이 그래도 안 가고 기다리고 열심히 또 하는데 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주니까 제가 힘들지만 마지막 공연 한번 가겠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우리 따님 씨가 장구를 한번 쳐줘요. 드럼을 치지만 힘드니까 리메이드 굴 한번 가려고 합니다. 드럼이 더 힘든데 장구는 이제 양팔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저 많이 들어가 양다리 들어가 양팔도 대가리 들어가지. 한 번씩 또 젖도 들어가야 되지. 엄청 힘들던데. 그러면
이거 저 탕구는 소리가 저리? 탕구는 소리 치고 우리 보람이가 북을 치고 어머니 품바님이 저 음악을 보고 아 북을 치래 어머니 품바님이 그래 북 한번 쳐야지 따라가겠어 안 되지 싶은데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갖고요 우리 어머니 품바님이 저렇게 분장을 저렇게 해서 그렇지 올해로 나이가 72살 72살 17 2 야 한참 갓났다 한참 뭐 한다고요? 72이면 한참 갓났다 72이면 한참 젊을 때래 우리 아버님이 그러니까 열심히 사세요 자 님의 정보를 지금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음악 여기 저 아주머니 하는 거 들었죠? 음악 그럼 가자 가는 거예요. 자, 아가씨 죄송해요. 자, 다시 음악. 가자. 크게 좀 해, 크게. 형은 안 가도 되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 자, 다 같이 음악 한번 갑니다. 같이, 같이, 해. 지금 어디서